네, 반갑습니다. AP 투자연구소입니다. 3월 7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강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. 다우지수가 0.20%, 나스닥 종합 0.58%, S&P 500이 0.51% 상승 마감했는데요. 이날 미국 증시는 고용시장 데이터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달러화와 국채 금리가 약세를 보였고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. 2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. 이는 1월 상향 수정되었던 11.1만 명에 이어 14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장이 예상한 15만 명은 하회하며 둔화되고 있다는 해석까지도 함께 나왔는데요. 동시에 1월 채용 공고는 전월 대비 2.6만 명 감소한 886.3만 명으로 3개월 만에 최저치로서 시장이 예상한 890만 명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. 파월 의장의 연설 또한 이어졌습니다. 파월 의장은 뭐라고 했을까요? 파월 의장은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,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봐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을 시사했습니다. 다만,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패드의 목표치인 2%를 꾸준히 향한다는 더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해당 내용들의 미국 증시가 상승한 점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입니다.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내용들이 국내 증시에도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다고 판단됩니다.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. 비트코인,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보도입니다. 예상 관련주로는 가상화폐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.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